자, 이어서 의학계 한 뉴스 세 번째는 배신이야, 배신. 배신이야.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을 수가 없어. 누가, 누가. 아, 성대모 사실. 배신이야, 배신. 송강호. 아, 그거였어요? 아, 미안해. 아는 친구분 하신 줄 알았는데. 배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었던 HDL 네. 수치가 높으면 사망률도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올라간다. 교수님, 이거 진짜 배신입니다, 배신. 네, 제가 한참 때 송강호 씨 좀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언제? 진짜 배신이야 배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이야기가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공영방송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드리는 말씀만 믿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람 몸속에 기름은 아주 많이 있는데요. 혈액 검사를 하면 따로따로 분리가 되죠.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분리가 되는데 네. 조사를 해봤더니만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병이 많이 생기니까 나쁜 놈. 네. HDL 콜레스테롤 반대로 낮으니까 심장병이 많이 생기고 높으니까 덜 생기니까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제 뭐 별명을 가지게 했죠. 됐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연구 결과를 해봤더니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되어 있죠. HDL도 일정 수준 높으면 괜찮은데 너무 높으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얼마나 높으면 문제가 생기더라 봤더니만 80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혈액검사하셔서 HDL이 80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집안의 기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잘생기고 이쁘다 하더라도 네. 유전자 안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도 너무 높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이게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혈액검사 하셔가지고 HDL이 80, 90 나오면 아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자기 생활 습관 때문에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유전적인 소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나 HDL 얼마 정도 지금인데 정상 수치인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HDL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적당한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게 수치가 늘 우리가 외우기가 가장 어렵죠. 전화번호 네. 외우기도 가장 어려운 것처럼 수치가 어려운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네, 일단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중성지방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네. 지난번 혈액 검사 보다가 이번에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 내가 관리를 잘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HDL 콜레스테롤 좋다고 하니 막 저거를 신경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40 이하이면 조금 위험하고요. 가장 좋은 데이터는 60에서 80 정도 되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은 남성보다 10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40 이하이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성은 50 이하이면 위험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 30 이하이게 되면 전체 사망률 그다음에 심혈관 사망률이 각각 36%, 42% 증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DL이 무려 80 이상 올라가는 유전적인 원인일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 사망률이 96%, 그다음에 심혈관 사망률이 71%, 낮은 것보다가 너무 높은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혈액 검사하셔가지고 판독지만 보시는 게 마련인데요. 습관적으로 수치를 직접적으로 보시고 기억을 네. 하시거나 또는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으셨다가 진료 보실 때 보여주시면 이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 이번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 미안가 중에 수랑 우마진애들 빼고 미안가만 딱 모아놓으면은 이게 HDL은 딱 적당하다. 60점에서 80점. 이렇게 하면 다음엔 저 기억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수 미안가 진짜 옛날에 수 미안가. 수 미안가. 네. 요즘 수 미안가 오랜만에 들어서 네.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그렇나요? 네. 굉장히 학구적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미안해요. 네. 그럼 이제 HDL 이 콜레스테롤 수치 가 너무 높은 분들 그리고 낮은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경우의 관리법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거예요, 교수님? 네, 낮은 분들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드시고요. 제철 음식 많이 드시면 되고 두 번째로 유산소 운동. 아까 15분 뭐 춤추라고 말씀드렸는데 15분 운동하시고요.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야 됩니다. 열 받으면 HDL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억하실 거는 HDL을 올릴 수 있는 약제는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다 효과가 없습니다. 올려봐야 임상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HDL이 높으면 사건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내가 고위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지난주에 약 일주일 안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보던 환자분들이 두 분이나 심정지가 오셨는데 병원에서도 중환자를 사투를 벌이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두 분 다 이제 증상이 생기고 조금 늦게 병원에 오셨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심장은 치료가 됐는데 뇌사 때문에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아이고. 위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실 일입니다. 네.